노예에게 유일한 자유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카푸아에서 로마시까지 이걸 우리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거든요. 이 아피아 가도에 가로수처럼 십자가형을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이 다 당했습니다. 이때 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한테 로마군 사령관이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알려만 준다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쿠스의 동료들은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2022년 새해 첫 강연. 오늘 주제는 검투사입니다. 불멸의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 건데요. 청동 조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동 조각상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조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뭐가 보이시나요? 그의 두 눈은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짓눌려 있죠. 코뼈는 부러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죠. 그리고 그의 두 눈빛은 굉장히 처절해 보입니다.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수 있는 거죠. 그는 검투사입니다. 이 검투사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볼 건데요. 이 검투사를 우리는 글래디에이터라고 부르죠. 글래디에이터는 글라디우스 검을 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글라디우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양날 단검이 글라디우스입니다. 이 글라디우스는 당시 로마 군대의 보병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금인데요. 이 글라디우스 금을 이 글래디에이터가 사용했다고 해서 글래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 글래디에이터의 평균 수명 얼마 정도 될까요? 23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다른 말로 호르 대아리라고 불렸는데요. 이 호르 대아리라는 뜻은 보리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보리는 로마에서 가축의 사료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의 사료를 먹는 사람들, 이런 조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검투사들은 식물을 태운 재를 물에 섞어 마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잿물을 마셨다는 거죠. 보리를 먹고 잿물을 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검투사의 유래와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장례식 때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검투 경기를 펼쳤는데요. 거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 포로들이 주로 어디 출신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기 보면 갈리아 보이시죠? 오늘날의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 지역이 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의 삼리움 지역이라고 있죠? 이 삼리움에서도 많은 전쟁 포로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스파르타쿠스의 출신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발칸 반도 북쪽에 있죠? 트라키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트라키아 지역은 오늘날의 불가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곳에서 전쟁 포로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 유입된 전쟁 포로들이 검투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전쟁 포로들은 로마의 노예 시장을 통해서 검투사 양성소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양성소, 폼페이에 있습니다. 이 검투사 양성소에서는요, 검투사 훈련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투 경기와 관련된 모든 대회 일정조차도 이 검투사 양성소에서 조정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고대 로마 제국의 전투형 엔터테이너, 검투사였다는 거죠.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례식 때 전쟁 포로로 발생한 노예를 처리하는 의식에서 이 검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 의식만 싹 빼버린 것이 바로 검투 경기라는 거죠. 프로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검투 경기는 로마 전시대에서 성격이 조금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화정 시기의 검투 경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왕정, 공화정, 제정 시대로 변화하거든요. 로마의 공화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을 대표하는 원로원, 평민을 대표하는 호민관,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집정관, 이런 트로이카 체제가 로마 공화정이었거든요. 이 로마 공화정 시대 때이 로마가 가장 많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었죠.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전쟁 포로들이 로마 내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겠죠.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검투 경기의 방식은 다른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데스매치였습니다. 죽이고 또 죽여도 검투사는 공급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에 황제가 다스리던 제정 시기의 검투 경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상은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아구스투스입니다. 이 아구스투스는 굉장히 검투 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들것에 실려와서 검투 경기를 관전했던 인물이 아구스투스이기도 합니다. 이 아구스투스는 패자를 무조건 죽이는 검투 경기를 그만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살아남은 검투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정 시기의 검투 경기는 공화정 시기의 검투 경기와 다르게 자유인들 중에서도 이 검투사가 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빈민 있죠. 이 빈민들이 인생 역전,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검투사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이 검투사,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검투사의 종류는 무기라든지 공격 방법, 그리고 추신지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추신지는 트라키아 검투사, 갈리아 검투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무기라든지 공격 방법, 다시 말해서 무장에 따라서 이 검투사들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을 들고 맹수와 싸우는 베스티아리입니다. 이 베스티아리는 1급 검투사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2급 검투사들입니다. 본격적으로 검투사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 경기를 이 베스티아리가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맹수는 사자죠. 사자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팽창하면서 속국으로부터 수많은 맹수들을 가져왔는데요. 시간 마를 정도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투사 경기, 베스티아리 경기에 투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서 하마도 가져왔고요. 불곰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있었고요. 발이 빠른 타조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들이 베스티아리의 검투사 경기에 투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검투사, 가장 좋아했던 검투사 종류는 어떤 종류일까요? 바로 레티아리우스입니다. 이 레티아리우스는 그물 검투사 혹은 어부 검투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신 그러면 누구죠? 포세이돈이죠. 이 포세이돈의 상징물이 있죠. 그렇습니다. 삼지창입니다. 레티아리우스도 삼지창을 가지고 있고요. 그물 검투사이기 때문에 한 손에는 또 뭐를 들고 있습니까? 그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패는 없죠. 그래서 방패 대신에 허리에 청동 방어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 팔뚝에도 역시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티아리우스는 투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을 레티아리우스로 많이 뽑습니다. 얼굴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물고기 검투사도 있습니다. 우르밀로라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 검투사의 투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투구를 보니까 물고기 모양이죠. 그래서 물고기 검투사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팔뚝을 보호하는 보호장구도 왠지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라디우스의 당금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큰 방패를 그의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구로 얼굴을 가렸죠. 얼굴은 안 본다는 거죠. 대신에 무거운 방패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육질의 남성들이 이 무르밀로로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그물 검투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물고기 검투사하고 짝을 맞춰서 경기를 진행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추격 검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크토르라고 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두 명의 검투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추격 검투사는 두 눈을 뚫은 투구를 사용하고 있는 검투사가 바로 세크토르, 추격 검투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크토르의 전체 무장의 무게를 따져보면요. 한 15kg에서 16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죠. 마지막으로 죄수 검투사입니다. 이 죄수 검투사는 녹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투구를 썼습니까? 투구를 안 썼죠. 이 사람은 투구 대신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눈을 가릴까요? 상대편은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는 녹시는 대신에
한 손에 뭐를 들 수 있습니까? 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지 않는 녹시는 검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맨손이라는 거죠. 누가 이길까요? 눈을 가리고 무기를 든 녹시가 이길까요? 아니면 눈을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들지 않는 그 녹시가 이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무기를 든 눈을 가린 녹시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 검투 경기가 끝이 날까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승자인 눈을 가린 녹시는 이번에는 눈을 가리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새로운 도전자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재수 검투사 녹시는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형의 한 방법으로 이 검투 경기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투 경기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기획에 의해서 검투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심판도 있고요. 스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행을 담당하는 흥행사,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이 검투사 프로모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검투사와 어떤 검투사를 대진표를 짰을 때 가장 로마 시민들이 좋아할까? 가장 흥미진진할까? 그 포인트를 찾던 사람들이 당시 검투사 프로모션들이었습니다. 맛수가 있는 대진표. 그러면 이 검투사들 중에서 누가 맛수였을까요? 흥행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바로 레티아리우스 그물 검투사죠. 그리고 추격 검투사 세크토르가 맞붙었을 때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검투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 검투사들은 황제 폐하 만세, 죽음을 향하는 자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롬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뒤집힌 엄지라는 그림입니다. 이 검투 경기에 투입되었던 검투사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자인 검투사 누굽니까? 물고기 검투사죠. 그리고 누워있는 패자 누굴까요? 그물 검투사입니다. 물고기 검투사가 이겼습니다. 무르밀로가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승자인 무르밀로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관중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왜 돌렸을까요? 이 패자의 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관중들한테 묻습니다. 관중들이 패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중들이 패자의 생사 여탈권을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결정을 할까요? 결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패배한 검투사가 얼마만큼 처절하게 싸웠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죠. 얼마만큼 용맹하게 싸웠는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살릴지 죽일지 결정한다는 거죠. 뭘로 결정을 할까요? 손가락으로 결정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라틴어로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토! 미토! 원형 경기장에 미토라는 소리가 가득 채워지면 이 패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검투 경기에서 이겼던 용맹한 승자한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가 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두 검투사의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았던 황제가 승자였던 검투사한테 내려지는 목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루디스라고 부릅니다. 검투사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이 루디스, 목금을 받는 거죠. 이 루디스를 받는 검투사를 뭐라고 하냐면 루디아리라고 합니다. 루디아리. 이 루디아리가 되면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루디아리. 모든 검투사들이 이 루디아리를 선망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황제 중에서도 직접 이 검투 경기에 뛰어들었던 황제가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이 황제는 코모두스 황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코모두스 황제는 자기가 직접 이 검투 경기에 뛰어들어서 검투사처럼 막 싸웠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일화도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빠른 타조가 막 달려오면 이 코모두스 황제는 활을 쏘아서 한 번에 맞추었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모두스의 아버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로마의 오현제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를 이끌었던 마지막 황제였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파우스티나라는 황후였는데요. 이 황후가 검투 경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검투사들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투사와 바람이 나서 아들 코모두스를 낳았다라는 소문이 로마에 아주 팽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코모두스의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투사 경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로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의 사상가입니다. 세네카인데요. 이 세네카는 이 검투 경계에 대해서 검투 경기 관제는 사람을 한층 더 비인간적으로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유명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죠. 몽테스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들 마음속에 잔혹성을 심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이런 잔혹성을 가진 이 검투 경기는 마침내 스파르타쿠스로 하여금 봉기를 일으키게 만들었죠. 불멸의 스파르타쿠스. 우선 이 스파르타쿠스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죠. 플루타르코스는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유목 부족 출신으로 트라키아인이다. 그는 정신이 위대하고 신체가 튼튼했으며 똑똑하고 교양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파르타쿠스가 당시 이 트라키아, 제가 불가리아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트라키아에는 당시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중에 부족장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역사가 아피아노스는 이렇게 스파르타쿠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한때 로마군으로 복무했는데 투옥되었다가 검투사로 팔린 인물이며 트라키아 지방 출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파르타쿠스는 왜 봉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로마의 제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이 노예 제도가 로마 사회를 어떻게 혼란에 빠뜨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제도가 가장 발전했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아테네였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꽃핀 이 아테네에서 노예 제도가 가장 발전을 했었는데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노예 공급원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로마 사회로 유입이 되었고 그들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고대 로마의 총 인구수가 45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150만 명, 다시 말해서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자유인 3명당 노예 몇 명입니까? 한 명이라는 거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들이 로마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도는 포에니 전쟁 이후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 제국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는 이 당시에 가장 강대했습니다.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골마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주변국, 다시 말해서 로마의 소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들이 굉장히 로마 사회로 유입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면 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까요? 로마의 평민 그리고 자영농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자영농이 몰락을 했다는 거죠. 고대 로마의 대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라티푼디움은 노예가 없이는 경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대농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로마 사회를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혼란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라티푼디움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라고 알려져 있죠. 어딜까요? 시칠리아입니다. 이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큰 섬이죠. 이 섬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알토랑 같은 땅이었습니다. 농장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노예가 많았겠죠. 그래서 노예 봉기가 이 시칠리아에서 두 번이 일어났다는 거죠. 1차 노예 봉기, 2차 노예 봉기 전부 다 이 시칠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3차 노예 봉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빵과 서커스 정책이라고 꼽아봤는데요. 어떤 정책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과 서커스, 권력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량, 그리고 오락거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여러분 영어로 이 원형 동그라미를 뭐라고 할까요? 서클이라고 하죠. 이 서커스가 바로 이 서클에서 나왔다는 거죠. 원형 경기장에서 행해져 왔던 이 오락거리가 바로 서커스였습니다. 이 빵과 서커스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모 루덴스의 작가인데요. 요한 하이징화입니다. 이 요한 하이징화는 이 빵과 서커스의 정책에 대해서 로마 시민은 국가를 향해 끊임없이 빵과 구경거리를 요구했다. 이는 단순히 돈과 오락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로마 사회에서는 놀이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였다. 시민에게는 위정자들에게 놀이를 요구할 권리까지 주어졌던 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서커스 정책, 뭘까요? 그렇습니다. 검투사 경비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들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검투사 경기였다는 거죠. 이 검투사 경기를 제공해야지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발판을 다질 수가 있었던 그런 사회가 바로 고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런 오락거리가 행해졌던 장소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형 경기장, 원형 격장, 그리고 전차 경주장이 있었는데요. 수도 로마에는 이 원형 경기장이 콜로세움을 비롯해서 세 군데 정도 있었고요. 원형 극장, 마르켈루스 극장을 비롯해서 세 군데, 그리고 전차 경주장은 키르쿠스 막시무스 경주장을 비롯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전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09군데, 그리고 원형 극장 같은 경우는 47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 경주장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이런 9군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죠. 검투사들에게 하루는 힘들고 모욕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검투사 훈련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빡셌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검투 경기가 열린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마쿠스 전쟁, 4세기 때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때 당시 전쟁포로 29명이 검투사로 발탁이 되어서 검투사 양성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29명의 체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교사를 했습니다. 서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은 딱 남았겠죠. 그 한 명은 머리를 벽에다가 들이받고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어떤 검투사들은 내일 아침에 맹수와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투사는 지나가는 전차 바퀴에다가 조는 척하면서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을 했다는 거죠. 검투사들은 로마 시민들의 숭배와 찬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창녀, 노예, 범죄자와 똑같은 미천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검투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이겁니다. 공동묘지의 매장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요.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평가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 전쟁은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정당했던 전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정당했던 전쟁, 스파르타쿠스 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그 진원지가 카푸아였습니다. 이탈리아 중심부 도시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나폴리가 있죠. 나폴리 북동쪽 지방이 카푸아가 되겠습니다. 이 카푸아 검투사 양성소에서 스파르타쿠스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카푸아에 있는 원형 경기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카푸아 검투사 양성소를 탈출하는 스파르타쿠스와 노예 검투사들의 모습인데요. 그때가 기원전 73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함께했던 크릭수스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동료 검투사입니다. 갈리아 출신인데요. 이 크릭수스와 함께 스파르타쿠스가 노예 검투사들을 규합을 해서 로마 전역을 흔들었다는 거죠. 노예 검투사들은 카푸아에서 베수비오산으로 도망을 내려왔는데요. 이 당시 베수비오산은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숨기에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게릴라 전술을 펼치기에는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이 베수비오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농장의 노예들이 이곳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력이 커졌겠죠.
74명으로 시작했던 그 노예 반란이 7만여 명의 대규모로 번졌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로마의 토벌대가 왔지만 그 토벌대들은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한테 거의 잽이 되지 않았었죠. 로마 정규군까지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은 격파를 해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반란군이 로마군 포로들에게 검투사 시합을 강요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대 역사학자 오르시우스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볼거리 취급을 당했던 이들이 이제는 관객이 되었다. 관객이 되었던 스파르타쿠스와 노예 검투사들. 그들의 심정이 짐작가지 않습니까?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이제는 누가 투입되었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반란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두 군벌인데요. 왼쪽에는 크라수스입니다. 훗날 제1차 삼두 정치의 한 머리를 담당했던 인물이죠. 당시 로마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대부호 슈퍼리치였죠. 돈이 많단 말은 많은 병사들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였고요. 당시 스페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병사들한테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반란을 진압하러 왔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의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한 트라키아인들이고요. 오른쪽에 크릭수스죠. 부지휘관입니다. 갈리아인들입니다. 이 두 세력이 나중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 그의 고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순수했다는 거죠. 나는 제발 이 로마를 떠나서 내 고향 트라키아로 가고 싶어. 이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인물이 스파르타쿠스였습니다. 하지만 크릭수스는 달랐다는 거죠. 크릭수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기세로 로마를 더 약탈하자. 그리고 그 부를 다시 우리 노예 검투사들이 다 가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은 나뉘게 되었고요. 갈리아인이었던 이 크릭수스는 7만 명 중에서 3만 명을 데리고 반란군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정규군한테 완전히 경멸됩니다. 그러면 4만 명이 남았겠죠.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노예 반란군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북쪽으로 가야지 고향 트라키아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알프스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알프스산까지 갔던 4만 명의 반란군들이 유턴을 해버렸다는 거죠. 왜 유턴을 해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유턴했는지 짐작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이 노예 검투사들이 알프스산을 넘어서 트라키아로 가봤자 그 트라키아는 지금 누구 땅이다? 로마 땅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봤자 또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정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연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로마에서 그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검투사들의 복장 보셨습니까? 이 검투사들의 출신지는 보통 북아프리카라든지 갈리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 전쟁 포로로 왔던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알프스산, 거대한 이 알프스산의 눈을 보고 그 추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따뜻한 남쪽 나라, 바로 시칠리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시칠리아에는 대농장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의 노예들이 있다. 이들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도 역시 그들의 뜻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의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하를 했다는 거죠. 알프스산으로 북행했던 4만 명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이 이제는 남하를 했습니다. 시칠리아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메시나 해협을 넘어야 되거든요. 메시나 해협을 넘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가 필요합니다. 당시 배를 누구한테 부탁했을까요? 해적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해적 도둑놈이죠.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이 해적들이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나 해협에 있는 항구에서 이 반란군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 반란군들을 토벌하러 왔던 크라수스, 이 크라수스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파라수스는 이탈리아 반도 요 끝부분에서 방벽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케이트를 쳐버린다는 거죠.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4만 명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들, 이 방벽조차 뚫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버거웠다는 거죠. 그들은 급조된 반란군이었습니다. 근데 크라수스가 이끄는 로마의 정규군, 어떤 정규군이었습니까? 포에니 전쟁을 승리 거두었던 정규군이었다는 거죠. 이 정규군한테 마침내 격살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잔당들은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폼페이우스 군대한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6,0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포로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에서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다 당하게 되었는데요. 노예에게 유일한 자유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카푸아에서 로마시까지, 이걸 우리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거든요. 이 아피아 가도에 가로수처럼 십자가형을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이 다 당했습니다. 이때 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들한테 로마군 사령관이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알려만 준다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쿠스의 동료들은 누가 스파르타쿠스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내가 스파르타쿠스다. 이 이야기가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만든 호구일지 몰라도 그들은 노예로 살기보다 인간으로 죽기를 택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멸의 노예 검토사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완으로 끝난 스파르타쿠스의 나는 180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부활했습니다. 어디에서 부활했을까요? 아이티입니다. 이 아이티는 쿠바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이 아이티는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혁명으로 탄생시킨 나라였습니다. 18세기 아이티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지도자 이름이 투생 루베르 퀴르입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이 투생 루베르 퀴르의 다른 이름, 금은 스파르타쿠스로 불리웠다는 거죠. 저는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검투사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주는 선물 하나 마련했습니다. 티 한 편인데요.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파르타쿠스다. 세상이라는 검투장에서 홀로 떨고 있는 나는 스파르타쿠스다. 도망치지 마라. 두려움에 맞서 칼을 꺼내 들으라. 검투사의 절박함으로 맞서 싸워라. 그 절박함에서 나온 최선이 나를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지니. 나는 스파르타쿠스다. 나는 불멸의 스파르타쿠스다. 불멸의 스파르타쿠스. 그는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상 배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